오. 어. 야, 이러면 결과는 네, 아주 좋습니다. 핀 쪽으로 더 갈 수 있어요. 어, 이거 들어가나요? 갑니다. 계속 갑니다. 오! 오 들어왔어요. 이럴 수가 아, 있습니까? 알바트로스가 나왔습니다. 와, 알바트로스 성공하는 강경남.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. 와, 대단합니다. 자. 어, 저기 지금 이 떨어진 네, 지점도 그러니까요. 절묘했고 근데 경사도 아주 제대로 잘 샀거든요. 아, 이 공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. 빨려 들어갔습니다. 알바트로스 홀인원보다 더 보기 어렵다는 그 알바트로스를 아, 이번 네. 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. 지금 강경남 선수를 모르는 것 같아요. 모르는 거죠. 그, 와서 그린에 볼이 없는 걸 보고 이게 넘어갔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건 이제 알았네요. 이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. 아, 강경남 선수네. 약간 얼떨떨떨하는 거예요. 기분인 것 같아요. 나이스, 나이스 알바트로스. 아 대박. 알바트로스를 기록한 강경남. 예, 대단합니다. 나이스. 네, 또 기념사진 촬영까지 하고 아 참 축하합니다. 네, 세레모니까지. 오. 큰 실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짧은 펌 미스가 나왔습니다. 전장이 가장 짧은 파4홀인데 강경남 좋아요. 네, 좋아요. 네, 그래도 바운스백을 했습니다. 네, 강경남 선수 두 번째 샷입니다. 이때가 그린 중앙의 정 가운데 백핀인데요. 이때까지 올라오는 길은 참 험난합니다. 예. 파5 11번 홀의 강경남 선수예요. 와야 되는데요. 오, 이러면 네. 아, 버디 기회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죠. 쉽지 않습니다. 오, 아, 지금도 네. 많이 약한데요. 저렇게 마운드를 넘어가는 그런 퍼팅을 할 때는 그러면 네 번의 퍼트과 함께 타수를 잃게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강경남 좋아요. 나이스 버디. 네, 들어가네요. 강경남 선수도 버디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네, 괜찮습니다. 예. 네. 같은 단이에요. 어, 복부 쪽이 좀 불편한가요? 가끔 강경남 선수가 저렇게 경기 중에 복통을 호소할 때가 있거든요. 예. 14번 홀이 1라운드 때는 제일 어려운 홀이었고 어제까지 보면은 네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되고 있습니다. 지금도 그 샷을 하고 바로 배를 움켜잡았습니다. 어, 강경남 선수가 좀 많이 네. 불편해 보여요.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. 약이라도 좀 받았으면 네. 죄송해요. 잠깐만. 경기를 계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? 어, 그리고 지금 강경남 선수에게 좀
긴급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네요. 네. 긴급 조치를 하고 이제 경기를 좀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요. 예. 긴급 조치를 한다 그래도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. 많은 갤러리의 그 응원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일단 오늘 라운드를 완주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. 그렇습니다. 아 그래도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. 아 그래도 샷은 뭐 정확하게 잘 쳤습니다. 아, 그러게요. 네. 살짝 지나가고요. 강경남 선수는 네 홀을 더 플레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. 그렇죠. 그러려면 이제 한 시간 정도를 이 진통을 좀 참아야 되는데요. 저 화면 중앙에 강경남 선수 오른쪽에 나무가 저렇게 두 그루가 있잖아요. 그 나무를 보고 티샷을 하면은 여기 중앙으로 볼을 보낼 수 있습니다. 2.5가 나왔습니다. 부상 투혼입니다. 참 경기를 풀어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. 아, 이러면 이건, 네. 떨어졌습니다. 많이 내려갑니다. 바로 이 위험성이 있는 피니치잖아요. 그렇죠. 그린에 떨어져서 이제 그 빨간선을 통과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지금 구제를 이제 그 해저드 처리를 하면 됩니다. 특히 그 세 홀 연속 보기 중에는 파5 홀도 하나 껴 있고요. 그렇죠.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올 시즌 상금 8억 원 돌파는 거의 100% 확실시 되고요. 맞습니다. 강경남 선수 투혼을 노립니다.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좀 휘는 약간 그 탄도를 높여서 페이드를 걸었는데요. 조금 아쉽네요. 저 벙커가 세 번째 샷, 웨지 샷을 할 때 참 기가 막힌 역할을 하거든요. 예. 그리고 지금 강경남 선수도 드라이버로 지금 이 위치도 턱은 높지만 그래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벙커죠. 그렇습니다. 상투원 강경남 힘을 내고 있습니다. 다시 16번홀 그린이고요. 벙커샷 이후에 강경남 해피버디로 한타를 만회합니다. 아, 오늘 바운스백만 세 차례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알바트로스 군산 컨트리클럽의 토너먼트 코스 시그니처 홀이라 할 수 있는 파3 17번홀이에요. 네, 핀가는 약간 반대쪽으로 갔는데요. 그린은 거리는 잘 맞췄습니다. 상대요. 그린이 큽니다만 이제 아일랜드 그린이죠. 그리고 이 홀의 이름은 이제
강남 선수도 거리감 좋네요. 아, 그 뒤로 추격하는 선수들과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아, 볼 좀 봐줘. 오른쪽으로 밀리면은 페널티 구역으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벙커에 빠지는 티샷인데요. 정확하게 잘 보냈습니다. 네. 마지막 홀에 강경남. 네, 거리 충분히 내줬습니다. 자, 이제 강경남 선수가 그린 플레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먼 거리 버디시도. 자, 그래도 그 부상 투혼이 아주 대단했습니다. 예. 네, 들어가네요. 폭풍이 있는데도 그렇게 큰 실수도 안 했고 버디도 예. 하고 예. 빨리 응급 조치를 받고 내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원인을 빨리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